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잔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보여드릴 영상은요, 바로 코일 상급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체인 스킬 중에서 스피닝 슬래시를 배우신 분들은 이것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스피닝 슬래시를 아직 안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자, 참고로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 스피닝 슬래시 중에서 도르카 결정 모의회인데 그 결정 중에서 첫 번째 도르카 결정이 이 코일 상급에서 나옵니다. 다만 이 스피닝 슬래시 퀘스트가 있어야지 거진 100% 나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도르카가 얼마냐? 자, 류트 서버 기준에서 볼까요? 첫 번째 도르카 가격이 제일 싼 게 지금 197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코일 상급을 한번 돌아볼게요. 자, 코일 상급 돌 때는요, 저희 대부분 이제 다우라하고 뭐 파이트 이렇게 있고 마법 쓰시는 분도 좋고요, 뭐 편한 대로 도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자장가 1랭크 있으면 정말 좋으니까 자장가 필수적으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기 전에 먼저 디바인 링크로 갔다가 걸어주시는 걸 깜빡하지 마시고요. 자, 한번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코일 상급이 도는 건 어렵지 않지만 좀 까다로운 던전이에요. 그래도 방도 짧고 보상까지도 얼마 안 멀어서 혼자 돌기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 일단은 파이널티를 없애줍니다. 자, 합니다. 두 번째 방, 신포상에서 덤으로 전용인 비싼 것도 잘 나온다. 고맙습니다. 벌써 보스룸 전방입니다. 뭐 이건 도는 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제가 도는 방식이고요. 도는 방식 따로 뭐 편하게 있으시면 그걸로 도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자장가는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뭘로 도시는 간에 자장가 있으면 좋습니다. 심해의 코상이 나오는 라바들한테는 라바고치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렉이 좀 심하네요. 자, 보스룸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스룸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요, 먼저 구석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네, 구석으로 가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냐. 자, 코일 상급 던전 보스는 세피로트인데 그 녀석을 잡으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캠프파이어 키트입니다. 이 캠프파이어 키트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캠프파이어 키트를 키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활을 들 수 있으면 활을 들도록 합시다. 웬만하면 활을 추천합니다. 조금 앞에 가시면 세피로트가 있어요. 자, 이 정도 거리에서도 세피로트는 저를 인식하고 옵니다. 다만 가끔 인식을 안 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활로 한 번만 톡 쳐줘서 뒤로 빠지는 습관을 가집시다. 자, 했죠. 뒤로 빠집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실수로 막 하면은 똘마니 애들이 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세피로트를 잡을 땐요, 공략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대시 펀치로 갔다가 방보를 깎아줬는데, 지금 하는 저 기술이 세피로트의 바인딩이라는 기술인데 디펜스만 하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방보를 깎아주고요. 저거는 그냥 맞으면서 해야 돼요. 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파이널 히트로 갖다 때려주면 되고요. 파이널 히트가 없다 그러시면은 이제 배시로 갖다 때리셔도 무난합니다. 자, 점프하려고 하면 이때 캠파이어 뒤로 빠르게 숨어줍니다. 저거는 랜덤하게 데미지가 들어가서 1부터 시작해서 9999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큰 점프만 빼면은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큰 점프할 때만 캠파이어 뒤로 가서 숨어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때릴 수 있고요. 방금 제가 바인딩 기술 쓸 때는 디펜스만 하면 막아집니다. 네. 그 외에 휘두르기는 그냥 좀 맞으면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네요. 자, 또 뛰죠? 또 뒤에 숨어주면 안 맞습니다. 맞았네요. 실수네요. 벌써 27% 나왔죠. 자, 이번에 제가 그냥 맞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세피로트를 한 번에 쉽게 깰 수 있습니다. 물론 디바인 링크도 걸어놓은 상태로 해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보물상자죠. 보물상자에서 열어보시면요, 첫 번째 도르카 결정이 무조건 나옵니다. 보셨죠? 첫 번째 도르카 결정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나가서 경매장에 올려보겠습니다. 경매장에 첫 번째 도르카의 결정을 올리면은, 자, 197만이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도르카의 결정을 이용해서 굉장히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코일 상급 던전 통해진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던전에서 나오고요. 각종 던전 보상에서 나오니까 나오시면 일단 킵해놓으셨으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코요일 상급 던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